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2021년 대비죠. 2021년 대비 환경공학 기출 및 단원별 문제풀이를 강의할 평일임입니다. 일단 그 기출 및 단원별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어쨌든 문제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론을 한 적어도 최소한 2회독은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 부분이 부족하시면은 문제풀이를 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출문제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다뤄보고 이론 시간에 제가 몇 번씩 언급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너무나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조금 더 철저히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풀이를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부탁드릴 거는 문제풀이 수업은 일단 제가 풀이를 해드리는 거는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제가 푸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푸시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 오시고 그 다음에 그 풀이를 들으셔야지 본인이 본인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모르는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공학은 누구나 환경공학 과목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양이 너무 많다, 뭐 해야 될 과목이 너무 방대하다, 항상 뭐 이렇게 합격 수기 같은 거 올라오면 환경공학은 양이 방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거든요. 사실 인정하는데 그런 데에서 오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쨌든 전공 과목이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접근을 하시려면 이론 공부를 철저히 하시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충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학원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진통카페에 들어가시면 학생들끼리 어느 정도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 이제 질문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가시는 시간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하 각설하고 앞으로는 이제 문제를 풀어오시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뭐 책을 오늘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미리 받으신 분들은 풀어오셨을 텐데 제가 봤더니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문제를 많이 넣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 대략 180페이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80페이지를 8회치로 나누면 얼마지? 되게 많던데, 그쵸? 적어도 한 25장? 25페이지 정도까지는 매회 풀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모든 과목이 동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좋겠지만 동일하게 설명을 자주 나오는 부분이나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 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출제 빈도가 높은 수질이나 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론책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더 보충 공부를 하실 수 있고 문제풀이는 간략하게 필요한 만큼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똑같이 25페이지씩 나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수질 파트부터 시작을 하고요. 기출문제랑 단원별 문제랑 원래는 이제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기출문제랑 단원별 문제랑 같이 묶어놔서 사실 뭐 기출문제가 어쨌든 간 점점 쌓여져 가다 보니까 그런 기출